자, 터치가 좀 길었는데요. 벗겨냈습니다. 잘 빼줬고요. 왼쪽 측면. 아, 잘 올라갔죠. 헤더! 어, 크로스바 맞았습니다. 어허. 아, 완벽한 헤딩이었는데요. 그렇죠. 왼쪽 측면에서 박재민의 크로스가 워낙에 낮고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머리 고유성의 머리로 이어졌거든요. 네. 여기서 일단 박요한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고 이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고요. 그 와중에 이제 박태원 골키퍼의 약간의 판단 미스도 있었기 때문에 골대가 좀 비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, 이 헤더가 골포스트를 맞고 아웃되고 마네요. 자, 대전 한국철도 스피드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갔던 이현경 선수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압박보다는 좀 더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. 좋아요. 잘 빠졌어요. 아하!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.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. 아, 약간 패스 타이밍이 지금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. 자, 지금도 구중옥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찢어놨고요. 그렇죠. 이 장면인데요. 네, 여기서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가진 그 네. 화면에서는 네.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거든요. 네. 일단 뭐 부심의 위치가 조금 더 확인하기가 더 편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프사이드가